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디 계실까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잘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예, 저희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 먼저 주신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시청자분께서 주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72,490원에 75% 비중을 실으셔서 정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이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아, 삼성전자고요. 예. 네. 매수가가 72,490원이고 75%예요. 네네네. 네. 오늘 종가가 71,700원 기록했습니다. 2%대 상승 기록했는데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제가 올해 좀 들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작년부터 들고 있었는데, 지금 대체 언제까지나 이게 좀 매수가가 올랐는지 오늘 조금 가기는 가던데, 얼마 정도 이제 올라가려나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51,8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도 잘 버텨주셨고요. 네. 예, 7만전자에서 오늘 짝 멈춰선 삼성전자. 지금 시청자분 손실은 크지는 않으십니다.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요, 운용영님? 아, 삼성전자 좀 제가 물어보면 종합주가 지수와 함께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버슈팅이 안 나온다. 종합주가 지수 올라간 만큼 올라간다. 10% 올라가면 10% 올라갈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지수시장 올라왔고, 삼성전자는 좀 쉬고 있는 쪽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결국은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작년도에 워낙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1분기 때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어떤 표준입니다. 밸류상으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올해 종합주가 지수, 목표 주가가 얼마를 보고 계시냐. 종합주가지수 대체적으로 연말 기간 투자가도 2850 정도, 잘하면 그 정도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2800 정도까지 보고 있는 쪽인데, 그러면 현재 종합주가지 2600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올라간 거거든요. 연말까지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 현재 주가 목표 주가는 78,000원, 80,000원. 예, 그다음에 300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예, 본다 한다면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84,000원. 이 정도가 합리적일 겁니다. 현재, 왜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자체는 바닥을 좀 찍었지만은, 앞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자체도 올해는 뭐 실적을 형편없으니까 2025년도 실적을 좀 보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올해 PER이라서 45배고, 그다음에 내년도가 13배 되는 주식이고, 13배도 15배거든요. 오늘 주가 오른 거 감안하면. 예, 그러면 2025년도까지 10배니까 12배 정도 되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코스피 기준으로 따지면 PER 12배 정도가 적정, 목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배 떨어지면 주가 싸다 얘기하고. 그러면 12배가 2025년도에 삼성전자가 현재 PER 10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럼 2025년도 12배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20% 정도 언저리. 8만 5천 원, 5, 6천 원 정도가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밸류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볼 때는 종합주가지수 함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인 투자가들,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애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얼마만큼 살 거냐. 결국은 주식을 살 때는 삼성전자를 사게 되거든요. 현재 애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비중이 53%입니다. 예, 과거에 애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비중 많을 때는 아마 2016년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56% 정도까지, 애국인 투자가들이 비중을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릴 비중은 약3% 정도는 애국인 투자가들이 늘릴 수가 있어요. 3%면 현재 발행 주식수가 6억 주 정도 되는 거니까, 6억 주 정도 되는 거니까, 6억 정도 되는 거니까, 1800만 주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죠. 뭐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다만, 이 종목은 종합주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 종목이 빠르게 가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길게 보고 투자하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72,400원을 사셨는데, 이건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얘기예요. 공방을 통해서 72,500원 이상 사서는 수익 안 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딱 보니까 72,400원을 사셨네요. 사셔서.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고, 그러면 종합주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주가는 충분히 최소한 78,000원 이상까지 보유 관점에서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삼성전자 혹시 처음 사신 주식이신가요? 네? 처음 매수하신 주식이신가요? 삼성전자를? 아, 네네. 그 작년 여름에 그 했어요. 그래서 아, 네. 한 1년이 넘었어요. 네. 아, 비중을 많이 실으셔서 어떤 사연이 네. 있으실까 궁금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또 여기까지여서 저희 네. 가격 전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네. 아, 네. 그러면은, 네네. 조만간에 이제 한 연말까지 가져가면은 한 78,000원에서 80,000원까지는, 그렇게 좀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렇죠. 80,000원은 네. 가죠. 예, 아. 네, 걱정하시면 가져야 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지수와 한몸인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지수 2800선에서 900선까지 내다봤을 때 78,000원에서 80,000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